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분에게 DM을 받았는데요. 그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드론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이제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런데 어떤 정보를 알아야 하고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론을 처음에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뭐 프로펠러를 장착하고 안전에 유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예 처음인 분들을 생각한 영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드론의 입문에 처음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최근에 유행하는 OX로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면서 구수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드론을 비행해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2021년 4월부터 드론 자격증 제도가 실행이 됐는데요. 249g의 뭐 이런 드론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비행이 가능하지만 249g 이상에서 2kg 이하. 이 매빅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kg 이하이기 때문에 4종 자격증을 따시면 되고요. 인스파이어나 뭐 M600 이런 시리즈 같이 큰 드론에 비행을 할 때는 3종 자격증을 따면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론들보다 더 크고 산업용, 전문적인 드론을 해야 될 때는 2종, 1종 이런 자격증을 따면 되는데요. 사실상 취미하는 분들께서는 3종 이상의 자격증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4종 같은 경우에는 TS 교통안전공단에서 6시간 교육 이수를 하고 간단한 필기시험을 치르면 4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4종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하단 더보기에 TS 교통안전공단 링크를 넣어드릴게요. 2kg 이상 드론들은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딸 수가 없고요. 필기시험 외에 학원에서 비행시간 이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매한 모든 드론은 드론을 등록해야 한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드론 등록제를 아직 실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드론 등록제를 실행을 해서 드론이 추락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그 드론을 추적해서 누구의 드론인지 확인하고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드론 자격증 제도만 실행을 하고 드론 등록 제도는 아직 실행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다만 상업용 드론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드론 등록제가 먼저 실행이 되고 드론 자격증 제도가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드론 자격증 제도만 실행이 되고 드론 등록제는 실행이 되지 않아서 드론이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고의 후처리 같은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드론 등록제가 먼저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격증 제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완화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드론은 아무 곳에서나 비행이 가능하다. X입니다. 드론은 우리나라에서 아무 곳에서 비행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비행 금지구역, 비행 제한구역, 뭐 비행 주의구역, 그리고 비행 가는 구역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비행 금지구역에서는 별도로 허가 절차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허가되지 않은 비행은 불법이고요. 반드시 비행 금지구역 등에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비행 금지구역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비행 금지구역 확인하는 앱들이 있는데요. 세이프플라이나 이런 앱들을 활용을 해서 현재 해당되는 곳이 비행금지구역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비행을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장난감 드론이면 아무 곳에서나 비행을 해도 된다. 아닙니다. 장난감 드론이어도 초경량 비행장치법에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드론이 비행이 금지인 곳은 장난감 드론이고 큰 드론이고 모든 드론이 다 비행금지입니다. 모두 허가를 받아야지만 가능해요. 단, 실내에서는 비행이 가능합니다. 장난감 드론이어도 큰 드론이어도 어떤 드론이어도 실내에서는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 막힌 곳이어야 되고요. 뭐 일부가 막혔기 때문에 실내로 간주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비행금지 구역에서는 실외에서는 허가를 받고 실내에서는 정확하게 꽉 막힌 실내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드론은 비싸고 클수록 조종하기 어렵다. 아닙니다. 모두 다 지금 X만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드론 조종법은 다 똑같아요. 작은 드론이든 큰 드론이든 우리가 차로 비유를 했었을 때 소형차나 대형차나 운전하는 방법은 다 똑같죠.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드론이나 큰 드론 다 운전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다만, 비싼 차일수록 뭐 자율주행 장치나 보조 장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드론 같은 경우에도 비행을 할때
보조장치들이 비싼 드론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비행이라든지 장애물 회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싼 드론일수록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비싼 드론일수록 조종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처음 연습용 드론을 구매할 때는 어느 정도 센서가 갖춰진 드론이 좋다. 아닙니다. 이런 장난감 드론이어도 하단에 이런 센서가 있어서 뭐 자동으로 호버링이 된다 이런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센서들이 다 없고 가장 싼 드론, 그래서 놓기만 하면은 추락하는 그런 드론을 구매를 해서 연습을 하셔야만 실력이 늘 수가 있어요. 이런 장난감 드론이어도 하단에 센서가 있으면 자동으로 호버링이 되고 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밖에서 비행을 하는 거랑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작은 드론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실내에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은 큰 장난감 드론들 같은 것들을 구매해서 실외에서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외에서는 그런 장난감 드론들이 바람에 굉장히 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이기 때문에 바람이나 이런 환경에 오히려 더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런 작은 드론으로 집 안에서 가볍게 비행법을 익히고 밖에 나가서 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장난감 드론보다는 아무것도 센서가 없고 가장 싼 2, 3만 원짜리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을 거의 다 하고 나니까 사실 5가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다 X만 나왔어요. 5가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5인 질문 하나 할게요. 드론은 혼자 공부해서 터득할 수 있다. 5입니다. 제 유튜브 지난 영상에도 드론이 처음에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되고, 비행금지구역을 어떻게 확인하면 되고, 드론 조종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 영상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이신 분들도 이 영상들을 보면서 누구나 쉽게 항공 촬영법, 그리고 뭐 비행 조종법 이런 것들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처음인데 학원이나 전문 교육기관에 가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드론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제 지난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나도 할수 있을까 하고서 한번 봐보시면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은 누구나 쉽게 혼자서 배우고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드론에 입문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했었던 질문들을 대상으로 OX로 조금은 쉽게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 외에도 언제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은 추가적으로 영상적인 설명이 필요하겠다, 많은 분들이 알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내용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서 보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들 보여주시고 많은 궁금증 달아주시면 여러분들께, 그리고 여러분들 외에 다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